더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게임 업종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학준 연구원 모시고 게임 산업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모바일 게임주들이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엔시소프트도 저기 그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올해 게임 업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올해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좋을 것이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NC소프트가 주도를 하고 나머지 기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여줌에 따라서 NC소프트의 주가만 좋았었고 나머지 업체들의 주가는 좀 전반적으로 좀안 좋았었던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NC소프트의 리니지 2M이 12월 달에 굉장히 높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서 관련되어서 업계의 대표 게임이 큰 성과를 낸 것이 중소형 업체들의 신규 게임에 대한 관심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올해 초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나머지 중소형 업체들과 관련된 신작 모멘텀들이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이제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이제 당연히 대표 업체인 엔시소프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탑픽으로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볼만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하나씩 같습니다. 하나씩 좀 쪼개서 가도록 하죠. 리니지 2M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좀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리니지 2M의 성과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기대치가 그동안에 게임 업종에 대해서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신작들이 나왔었어도 매출의 성과가 일매출 최대 10억 원 정도 성과밖에 못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의 신작에 대한 기대치들을 계속적으로 낮춰놨었던 그런 주요한 요인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리니지 2M이 매출액이 일평균 금액으로 해서 굉장히 뛰어넘는 최대 수치를 보여줌에 따라서 대형 IP 신작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지금 현재 높아진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외 관련된 소비력입니다. 그동안에는 국내 게임에 대해서 소비력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게임 쪽과 관련돼서 이제 많이 지루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 줬었는데 이번에 이제 만족할 만한 게임이 이제 등장하면은 국내 소비자들도 충분히 소비할 여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줬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제로 이제 그런 성과들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또 좋겠죠? 네. 예전 지금까지의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요. 차트를 보시면서 봤었을 때 작년 17년 7월 달 수준에 리니지 M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업종 합계의 시가총액이 크게 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리니지엠이 그 당시에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 합계 시가총액이 30조 원대를 훌쩍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업종 전체적으로 침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대형 신작이 안 나왔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2017년 하반기처럼 아마도 이제 2020년 초반에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리니지 2M으로 인해서 업종 전체적으로 리레이팅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은 모바일 쪽은 좀 주춤했었는데, 모바일 쪽에도 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건가요? 어때요? 네, 그동안에 이제 시장 규모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국내 그 모바일 게임 시장은 4조 원대에서 리니지 M이 나온 이후에 6조 원대로 지금 현재 성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7조 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제 리니지 2M이 나오고 추가로 다른 신작들이 같은 퍼포먼스를 더 보여준다 한다면은 2020년이나 2021년 정도에는 충분히 그만한 8조 원 수준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의 전반적인 이익 레벨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 모두 이제 관심 종목으로 컴투스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이제 그동안 NC소프트는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컴투스에 대해서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의 그큰두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뛰어난 안정성과 그 다음에 저평가된 그런 시장 가치입니다. 지금 현재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분기 한 900억 정도의 서머너즈워를 계속
900억 정도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서머너즈를 보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DAU 역시도 안정적으로 한 9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IP 파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유 현금이 지금 8천억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조 3천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지금 현재 대형 신작이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서머너즈의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 있고 실제로 매출 역시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 정확하게는 2분기와 그 다음에 한 4분기 정도에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거의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올해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누적 다운로드가 1억 건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넘는 그런 게 되겠는데 그에 견줄 만한 게임들이 또 있나요?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누적 다운로드 1억 건이 굉장히 많긴 한데 대부분이 보면은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게임들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다운받아서 그냥 즐기는 돈을 안 쓰는 게임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좀 유의미하게 1억 건이 넘는 다운로드를 갖고 있는 것은 현재 마블 콘테스트라는 넷마블의 게임이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마블이라고 하는 IP를 외부에서 사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유력한 IP를 활용해서 다운로드 1억 건을 일으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머너즈가 그 반대로 얘기해보면 마블만큼 대단한 IP로서 영향력을 가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신작이 기대된다 하더라도 서머너즈가 저기 나와서 다른 매출을 다 잡아먹어버리면 이것도 저기 그 다른 데 확산되는 건 어렵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표를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컴투스의 그런 국가별 매출 비중을 봤었을 때, 컴투스의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한 80% 정도의 매출이 지금 현재 서머너즈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표를 보시면은 지금 한국과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북미, 유럽 전반적으로 다 고르게 펴져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저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고 있었었고 1억 건의 다운로드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휴면 유저가 현재 많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DAU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80만에서 90만이기 때문에 실제 게임을 하는 사람이 MAU로 따져도 대략적으로 한 100만이 좀 넘는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점이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현재 컴투스의 IP 휴면 유저가 굉장히 한 몇 천만 명씩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그 유저들이 다시 복귀한다는 점을 감안했었을 때 크게 무리 없을 것이다 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보통 대표 게임에서 이제 다른 게임이 나왔었을 때 카니발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번에 보여줬듯이 리니지M과 리니지2M 역시도 출시되기 전까지는 카니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현재 리니지M의 매출도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리니지2M은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카니발에 대한 얘기가 지금 쏙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 전에도 슈퍼셀의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과 클래시 로얄 똑같은 IP를 썼던 그 두 가지 게임 역시도 상승 효과를 나타냈었던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올 또 대형 신작이 기다리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대형 신작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신작 라인업을 봤었을 때 1분기에 히어로즈 워 2와 그다음에 프리즘 그 다음에 2분기 때 100년 전쟁 그리고 서머너즈 MMORPG가 지금 하반기 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머너즈 100년 전쟁과 서머너즈 MMORPG가 가장 큰 기대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머너즈 100년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해서 말씀드리면요. 서머너즈 IP를 활용한 실시간 전략 게임입니다. 서머너즈 같은 경우에는 RPG이긴 한데 전략성이 굉장히 많이 가미된 RPG 게임이기 때문에 전략과 관련된 그런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성을 좀 다른 식으로 포맷을 바꿔서 이번에 출시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머너즈 100년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머너즈의 약간 보완제 성격으로서 좀 역할을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서머너즈의 MMORPG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반기 4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방인데요. 지금 IP를
활용해서 처음으로 만드는 컴투스의 첫 MMORPG이기 때문에 다른 타 MMORPG와 좀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MMORPG들이 대부분 다 좀 더 하드코어한 그런 MMORPG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과 다르게 좀 더 캐주얼적으로 좀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서머너즈의 특징적인 것이 1인당 결제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1인당 결제액이 약 한 7만원에서 약 10만원 정도. 네. 보통 MMORPG들이 한 10만원 정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의 서머너즈의 그 RPG가 MMORPG만큼의 알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이 지금 서머너즈 MMO 그 다음에 서머너즈 100년 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매출을 생각보다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 역시도 하반기 쪽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수기 시점이기 때문에 매출 좀 영업이익이 좀 감소할 수 있겠지만은 2분기부터 출시되는 게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점 더 올라갈 것을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21년도에는 서머너즈 MMORPG까지 옹기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1년에 대해서는 좀 표에 안 나와 있긴 하지만은 약 한 2,0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